과일이 두 개씩 있는데, 사과, 배, 귤을, 뭐, 그냥 ABC라고 표현할게. 있는 종류는 AA에, BB에, CC가 있다. 이 중에서 우선 네 개를 선택한다는데, 네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겠지. 그러면 두 종류를 하게 되면 일단 ABC 뭔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두 개랑 두 개랑 연계를 선택을 하는 경우. 이거 선택은 몇 가지 있을까? 3C 하면 되지. 그럼 3C를 했어. 이제는 예를 들어서 AABB가 선택이 된 거잖아. 얘들을 두 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 한 개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. 그러면 같은 종류가 있을 때는 A를 먼저 나눠주자. A 두 개를 자 너희들 아무거나 가져가 봐 이렇게 하면 EAG가 되겠지. 주고 그 다음에 B를 나눠주는 거지. 이 경우 중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는 한쪽으로 다 가는 경우 두 가지 있잖아. 이렇게 생각을 하자. 계산해 보면 21. 그럼 이번에는 두 개, 한 개, 한 개인 경우는 세 종류 중에서 얘만 결정하면 되잖아. 그러면 얘는 31이다. 같은 방법으로 두 개가 예를 들어서 AA다. 얘를 두 명한테 아무 때나 나눠주자. 한 개를 아무 때나 나눠주자. 뭐가 두 가지니까 두 가지 할게. 얘도 두 가지. 이 중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는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. 해서